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조리원리 맡은 이경연입니다. 여러분들,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사요법 시간에도 잠깐 얘기하긴 했었지만은 그 두 번째 2교시 시험 문제로 해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로 같이 들어가요. 그래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더하기 식품미생물 과목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50문제였던 거에서 이제 40문제로 줄어든 거예요. 그래서 뭐 대략 이쪽에서 한 18문제 나오고 그다음 조리 쪽에서도 뭐 17-18문제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3-4문제 정도가 이제 미생물 쪽에서 나오거든요. 근데 미생물은 이 3-4문제 때문에 전체를 다루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냥 나머지가 여러분들이 이쪽을 다 맞을 테니까 그죠? 다 맞을 테니까 이쪽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발효 쪽에서 나올 때 유제품류 발효, 김치 발효, 장류 발효 나올 때 이 정도 세균 이름은 외워놔라 라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식품 미생물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과목이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. 여러분들 차례 봐보세요. 차례 보시면은